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 구정 현안과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장수정의 톡톡에서는 구름을 그리는 화가 강훈 작가를 만나봅니다. 열린 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방송 나오신 것 같은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이무진입니다. 먼저, 지난 3년여 동안,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우리 지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기찬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제 취임하신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서구청장 하신 지가. 뭐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지난 네. 3년여 돌아보시면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네, 3년여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으로서의 그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3년여 동안 우리 구정을 큰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해왔거든요. 하나는 과거에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질서 이런 것을 바로 세우고 또 성숙된 그런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자. 그러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영역이 뭐냐면 우리 서구가 정말 으뜸서구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정말 명품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죠. 뭐 문화, 환경, 경제 등 그런 각 영역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서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걸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은 잡아진 상태고요. 이런 꾸준한 노력을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해오면서 많은 어떤 변화와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또 그런 걸 평가해주는 상도 또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구청이라는 곳이 본래 생활행정을 지원하고 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역할 한계가 있고 또 재정적인 한계가 또 특히 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두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자치 부분하고 이제 명품 으뜸 도시 이제 네.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도 수상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이제 공약 이행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네,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이행률이 높은 건가요? 높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 충실도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거지요. 이제 3년 연속 이렇게 했다는 거는 꾸준히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10년 이전에는 선거 때 공약은 공약이고 또 이런 일 따로 그렇게 한 게 우리 관행이었죠.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선거 때 공약을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의식이 확산되고 특히 이 매니페스토 운동 실천 본부가 그런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걸 감시 평가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체장들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46가지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 29개쯤은 이제 거의 완료를 다 했고 또 일부는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노인 복지관을 하나 더 하겠다. 또 청소년 친화도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임기 중에 이제 다 될 것으로 보고 한 두세 가지는 조금 좀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탄약고를 이전한다든지 또 교육 문화 지구를 뭐 활성화시키겠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관련된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진한 상태고요. 뭐 이런 그 진척 상황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평가해서 공표를 하는데 제가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탄약고 이전 문제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좀 가능성이 있나요?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군에서 탄약고 이전할 곳까지도 현재 그 공군부대 그러니까 비행장 주변에 다 건축이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또 공군 비행장 이전하고 또 밀접히 관련되고 해서 군에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체적으로 네. 엮어져서 같이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이제 주민자치 굉장히 앞서도 가장 강조를 하셨는데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주민자치 우리 청장님이 3년여 동안에서 서구에서 주민자치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뭐 네. 이런 거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구정 방침 큰 네 가지 중에서 지역사회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 복지 공동체 만들자 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공동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뭐 제도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공동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주민 자치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그런 자치 의식과 역량을 어떻게 계속 키워나가느냐, 이게 이제 지방자치, 주민자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그런 주민 자치 의식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지만 이건 5년, 10년 꾸준히 노력해서 키워가야 될 그런 이제 과제죠. 그래서 자기 임기 중에 효과가 안 난다고 해서 대충 할 일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가장 단체장들의 핵심을 둬야 될 일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초기부터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과거에 관주도적인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서구를 모든 것을 주민 주도적으로 바꾼다. 이제 다 그런 목표는 제시를 하지만 실제 그것을 해가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주민들이 자치 능력을 키우려면 실제 일을 해봐야 된다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일을 맡겨야 된다 그죠. 관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관에서 지시하거나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끼리 하십시오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 같은 것들 어떤 그렇죠. 사례가 있나요? 많죠. 예를 들면 뭐 동네에서 흔히 하는 일이 뭡니까? 동네 어디 환경, 깨끗한 동네를 가꾸자. 그런 환경을 가꾸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일체 구해서 일일이 골목 청소까지 해드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가꾼다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구해서 직접 관여를 안 했고요. 또 동네 어떤 질서, 기초 질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 또 동네를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거든요.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또 동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 또 동네 방범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무슨 방범 활동 뭐 이런 등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조금씩 했던 그런 일들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밀어드린 거죠. 그 이제 주민자치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또 소통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굉장히 이제 소통 강조하고 계시는데 주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 기준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소통이 안 되고 그 주민이나 공직자 역량이 발휘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대화하는 거,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하는 것은 뭐 기본이겠죠. 예, 그리고 생생한 어떤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나 역할은 신속하게 하고 또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떤 그 주민의 기대나 욕구를 채워주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은 일단은 이제 행정에 뭔가를 이제 기대하고 뭐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또 솔직한 현실인데 그러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소통을 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나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인격체다. 소중한 뭐 이제 어떤 지역의 주인이고 주체다. 그런 이제 누가 됐든지 그분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일단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제가 먼저 책임을 진다. 예, 그런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하니까 뭐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대화로 풀리지요. 예. 그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째 취임하신 이후로 계속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노조와의 갈등이 좀 계속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6월이었죠. 우리 청장님 이제 노조 측에다가 공무원 노조에다가 끝장 토론 제안하셨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갔습니까? 이제 토론을 우리 이 구청 공무원들이 해법으로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노조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한테 청내 공무원들한테 한번 어떤 해법이 있겠냐 하고 이제 몇 가지 해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공개 토론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 쪽이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호응을 해서 한 5시간 토론을 했어요. 이제 많은 대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큰 골격은, 결과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은 됐다. 그리고 서로 입장의 차이가 뭐다는 것도 드러나고요. 그러나 서로 접점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무렵에 정말 큰맘 먹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정도를 좀 크게 양보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후로, 그거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 후로 지금 한 두 달여 동안 꾸준히 대화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계속. 이제 거의 이제 대화를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서로 이제 마지막 쟁점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공직에서 업무 성과 관리를 하는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리 노력 다 하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 말자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대화의 어려운 게 저희들이 재량으로 양보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좀 양보하면 되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딱 엄격히 강제되어 있는 그런 일을 양보하라고 하면 그건 또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서로 부딪히는 점입니다, 현재.
이제 그 서구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서구가 이제 신도심이 많이 생기면서 구도심과의 네. 격차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소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의 도시 재생 뭐 계획이라든지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서구의 서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신도심, 구도심 간의 격차가 심하거든요. 양동, 농성동, 광천동 이런 지역은 구도심 지역이어서 많이 그 쇠퇴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되살려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뭐 그런 노력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해왔던 재개발이니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 또 요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조합 건설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 좁은 뜻의 도시 재생 사업. 네. 예,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종합적인 개선 사업이죠. 예, 우리 서구도 그런 사업을 민선 6기 들어서 처음으로 중앙 사업을 얻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삼동 발산불락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그런 사업을 아주 그 제대로 잘해가고 있다 해서 전국에서 많은 그 벤치마킹객들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재생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째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재생 사업 해야지 자기 동네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네.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빠지게 되면 절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나 그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재생 사업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지역을 재생 바람직한 재생 사업을 만들어 간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도시 재생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딜 사업 대규모 네, 이제 네. 국비 투입해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서구에서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추진하는 계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동 지역은 이미 저희들이 큰 사업을 많이 따다가 지금 한참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농성동 지역도 많이 쇠퇴 있고 또 화정동 지역까지도 쇠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회에 그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좀 쇠퇴된 농성동 지역이나 화정동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진즉부터 철저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 사업이나 지원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장님 이제 서구에 애정도 많으시고 이제 관리하고 계시니까 다른 지역 분들이 서구를 오면은 야 여기는 꼭 가봐라 뭐 이런 곳이 있다면 추천 하나 해주시죠. 어디 뭐 좀 소개시켜줄 만한 곳. 우리 서구는 사실 가볼 만한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서구가 도심권이잖아요. 네. 이제 서구가 좋은 점은 도심이면서도 녹지, 이 공원 이런 게 적절히 배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곳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 풍화무수랄지 금당산이랄지 백마산 아홉 개 산 또 세 개의 호수 뭐 이렇게 잘 그 산재돼 있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만규정이니 하는 우리 서창 지역에 역사적인 그 자취가 담긴 그런 유적들도 있고요. 또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 우리 방금 양삼동의 네. 재생 사업이랄지 뭐 상무 이동의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 복지 공동체 사업이랄지 이러한 것은 외지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만은 꼭 가볼 만한 그런 네. 좋은 소재거리라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달에 한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네. 서구청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최초인데요. 어린이 청소년이
진정하게 행복할 수 있는 또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이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른도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장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참 우선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이제 UN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수행해 가는 건데요. 인증을 받았단 말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마 이런 정도 의미일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그런 도시라는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앞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증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청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쭉 이제 광주시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부시장님까지 하셨고 네. 이제 구청장 하셨는데 한 30여 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일 있다면 뭐 한 가지 정도 꼽아주시면요. 네. 그 광주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광주에서 학교도 다니고 뭐 대학도 다니고 그러니까 성장을 쭉 하고 뭐 공직생활도 전남도청, 광주시청 이렇게 해서 그건 지난 한 50년을 광주에서 살면서 이 직장까지 이렇게 평생을 지내온 것이기 때문에 뭐 구석구석 애환이 쓰레기지 않은 곳이 없죠.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거의 저희들을 어떤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고요. 다 정말 소중한 추억입니다. 뭐 딱 한 가지만 이제 하라면 워낙 많은데요. 이런 것을 혹시 우리 지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네. 96, 7년도 무렵이네요. 7년도 무렵에 여기 무등산 지금 충장사 아래쪽부터 광주 주변을 대대적인 국민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지금 충장사 아래쪽에다가 호텔을 한 10만 5층 이상 되는 호텔을 3개를 짓고 뭐 대규모 개발 사업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국민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무려 한 3억 그 당시로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을 보고 그것이 그 가사문화권 굉장히 그 정적인 문화적인 선현들의 자취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곳에 아주 동적인 그런 문화는 안 맞다. 그때 이제 뭐 광주에다 아주 모터보트를 가동을 하고 별것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을 참 그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어렵게 시민사회와 그때 시의회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지켜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내년에 또 이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임기가 지금 현재 임기는 내년에 네.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하는데 뭐 재선 준비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여쭤봤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또 많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있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서 계속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금년 말쯤 가서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그런 데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지역민들이 성원을 한다면 다시 쉴 말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네.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네. 지난 3년여 동안 정말 새로운 자치 주민 중심의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노력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이 서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로 또 봉사해 주시고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정말 지역이 획기적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지방 분권을 활성화시키고 내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구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막중한 앞으로 5년, 10년 우리 서구 또 우리 광주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것만이 그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무진 광주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갖고 가는 살맛 나는 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성의 톡톡 장수성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캔버스에 담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구름을 오랜 기간 담아온 화가 강훈 작가를 만나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KBC 열린공간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참 하늘이 맞습니다. 이 맑은 하늘처럼 맑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가강훈입니다. 네, 작가님 작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인지 좀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공기와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공기층의 제일 처음에 하층부터 중층, 상층 나눠서 하층에는 좀 더 마름모꼴이 좀 길고 중간층으로 갈수록 정사각형에 가까운 마름모꼴로 해서 공기의 층을 만든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 구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름은 다른 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공기 속에 있는 구름들이 성층권에 가서 찬 공기와 만나서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이 구름입니다. 네. 이 구름을 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 공기와 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표현 기법은 캔버스천에다가 천연 염색된 한지를 붙이고 네. 이렇게 그 보이는 어떤 구름과 보이지 않는 어떤 바람과 공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사유하는 어떤 세계들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네, 구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가님 성함도 구름 운자가 들어가죠. 네. 강운 작가님이신데요. 이게 본명이신가요? 예, 본명입니다. 제 양친이 교식에 계셨는데 굉장히 백지촌에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강진군 대구면의 청자골에서 저희들을 낳으셨는데 태명으로 그 별이 빛나는 마음을 꾸셨대요. 그래서 네. 별 성체에다 빛광자를 딱 지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40분 있다가 또 한 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명으로 그걸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 태명이 좀 심상치 않았나 봐요. 네. 그 밝은 개울을 건너는데 긴 항소인데 굉장히 코트리가 길어서 그 항소를 통제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만상의 구름들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꿈을 깨고 나서 야 이게 태몽인데 구름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구름 문자 한자만 그냥 적으셨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구름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운명이라는 것이 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구름을 저는 실었는지 그런 태몽도 있지만 그리게 된 동기가 네. 해남에 내려가셨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때 해남에 내려갔을 때는 마치 그 빈세트 반 고어가 된 기분으로 참 1개월 동안 열심히 사생활을 했었는데 네.
또 너무 평범한 풍경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까 굉장히 유유자적이 흐르는 그 구름을 보게 된 겁니다. 네. 한 시간도 한순간도 같지 않은 구름인데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거구나. 만약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 뭐 매남국죽을 빌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술 풍경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도 이 구름을 빌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구름을 그렸는데 이게 또 태몽을 통해서 또 내가 쑥 작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름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지되는 게 운명은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운명인 것 같은데요. 구름을 그리는 화가라고 불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시나요? 작가가 이제 작업을 하지만은요, 이 작업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은 이 감상자들이 하는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다양한 작업을 했더라도 대중들이 아, 이 사람을 구름 작가로 인정해주면 구름 작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상합니다. 아,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걸 감상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상해주고 기억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늘에 구름을 많이 그리고 계신데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요? 어쩌죠? 너무 많은 구름이 있는데 네. 찰나적으로 여러 구름이 있죠. 한낮에 구름은 마치 그 몽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고 오후 4시에 구름은 뭐 지치고 힘들지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흐르는 어떤 내재율이 있거든요. 네. 나로 되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그 하늘은 마치 거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매직 아워라고 하지요. 네. 해뜨기 2시간 전 해지고 난 후 2시간 전에는 이 어둠과 밝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한 번도 같지 않은 하늘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밤하늘은 어떨까요? 밤하늘은 마치 구름과 내가 마치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그래서 매 순간, 매 시간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게 구름이기 때문에 나는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맛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작가님 작업실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제 작업실이 좀 남루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니까 한번 와서 보여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이 작가님의 작업실인가요? 네, 이게 제 주 작업장입니다. 네,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유랑이란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예민하게 선택하고 찾아가는 거겠죠. 제일 처음에 유랑을 했던 거라면은 제가 83학번이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유적인 휴머니즘에 심취해 있었는데 90년대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 전후에서 네. 동구권이라든지 소비에트 붕괴를 통해서 그 20세기 유토피아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더 환구적이고 영구적인 어떤 그 모티브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뭐 산자와 죽은자를 이렇게 치유해주고 소통시켜주는 어떤 빈대시 풍구시 있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 하다가 그 입구에 그 해남군 황산면 원울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 되게 그때 그 학원 특공사가 안 돼 있어갖고 마치 호수와 같은 바다가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진도에서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땅에 발을 디디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구름을 그리게 되었던 그 장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담양이며 뭐 또 아순 동복이며 이런 식으로 뭐 쌈지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돌아다닐 때마다 그림의 변화를 조금씩 내 스스로 요구했을 거예요. 네, 자유로운 모습과 달리 미술학원을 운영하셨다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먹고 살라고 했죠. 근데 그때 아마 저 수원 그림시라는 곳에 네. 제가 처음으로 그 전시를 해갖고 작품이 몇 점 팔렸습니다. 근데 그간 되게 진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정을 건수하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수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오픈을 했었는데, 뭐 그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 입시 학원은 하기 싫고 네. 취미반을 받는 학원을 했습니다. 근데 취미반들이 되게 그때 그 구성 요소가 뭐 회사원이라든지 뭐 가정주부라든지 또 뭐 어떤 공공기관에 계셨던 분,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 네. 그분들은 이렇게 그 지역 공모전에 수상을 했을 때 뭐 뭔가 이렇게 경력에 붙나 봐요. 그때 잠수에 가상인데도. 그래서 저같이 비공모전파, 공모전을 아예 안 내는 그 자유로운 용원한테는 별로 그 메리트가 있는 학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만에 쫄딱 망하고 네. 그 집세 못 냈던 그 보증금 전부 그 빼고 나니까 그 70만 원이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껏에 지금까지 그 되게 그 현실적인 잽을 맞고 이렇게 그 녹다운 됐구나. 정말 제대로 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동보구 선택해서 겨우 사정에서 예상값 빌려가지고 1년 동안 치열하게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유랑의 종착지가 광주라고 봐도 될까요? 네. 광주죠. 근데 광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광주는 저한테 어떤 곳인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돈이 없어도 나가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외상을 화구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내 친구가 있고, 내가 성장했던 공간이고, 또 멀리 어디 이렇게 뭐 전시하고 오면, 광주 오면 마치 어머니 품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공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일 겁니다. 네, 미술학원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작업하는 작가가 뭐 새로운 창작을 끊임없이 이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40대 그 실험 작업을 하려고 마음 먹고 진짜 그때는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네. 이미 그 상업 갤러리에 굉장히 그 잘 나가는 블루칩 작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작업을 하기는 참 어려웠는데 어찌됐든지 매 순간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창작하는 자는 실패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새로운 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어렵더라고요. 또 상업 갤러리하고 멀어지고 참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또 그 와중에 제 배우자도 이렇게 보내게 되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마 그 시기를 그림으로 집중하면서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그림 그린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만은 참 어떤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뭔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도 전혀 안 될 정도로 지금 생각이 안 나실 정도로 물론 막막하고 먹먹했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이거다 싶으면 꾸준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해와라는 어떤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해와는 네.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는 거거든요.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 그 진실은 시간이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작가들은 어떤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그림자를 파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견뎠던 것 같습니다. 네. 유화에서 한지로 작품을 이제 변경을 하셨는데 재료를 변경하셨는데요. 그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국의 그 아타페어라든지 네. 미술관이라든지 비엔날이라든지 참가하고 올 때마다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그네들은 서양에서는 유화의 전통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만의 어떤 그 조형호법을 찾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농경 수명 움직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DNA 감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만의 어떤 표현 어법과 매체를 찾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표고점을 지나가는데 그 계속 그 배접하면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어떤 시간과 공간도 드러나면서 그게 계속 겹쳐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지를 겹치면서 계속 겹쳐지는 상황에서 어떤 흰 여백이 드러나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의 무한 여백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마 이 한지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지로 구름을 표현한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네, 그 한지로 이렇게 형상화된 공기와 꿈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 작업은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코팅 안 된 캔버스에다가 천연 염색된 종이를 이렇게 붙이고 깨끗이 붙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짭이 제 작품처럼 공기층을 만듭니다. 하층에서 중층 상층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구름을 붓다가 이제 만들어내죠. 네. 네. 구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기운 같은 거 그냥 바람을 갖다 또 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염으로 인해서 구름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바람, 뭐 공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내 사유 세계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유화 때보다 작업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되게 길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매체가 틀린 거죠. 또 내가 그 요구하는 요구가 좀 틀려집니다. 유화는 시간, 공간, 빛을 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이 순간을 예술로 내가 이렇게 순간과 찰나를 잡아서 그리는 거라면은 이것은 그동안 그렸던 어떤 세계에서 또 다시 어떤 나만의 법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 결국 이걸 하나씩 하나씩 붙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까지 붙이게 되거든요. 네. 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어떤 속에서 어떤 삶의 또 일상의 어떤 고통들을 잊어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 그런 느낌들을 내 작품을 보는 대중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유화 말고 한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단은 500년, 한지는 1000년이라고 한지가 갖고 있는 재질은 되게 가볍지 않습니까? 네. 다음 접착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죠. 보존성이 아주 좋은 겁니다. 60년에 그 불국사 석탑에서 무고 대광정 뭐 다란이병이라든가 그게 이렇게 출토가 됐었는데 1200년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한지의 어떤 그 연구성 이런 것은 증명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작가님의 또 다른 작업실로 이동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작가님은 캔버스 속에 자연을 담아내고 계시잖아요. 작가님께 자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내게 있어서 자연이라면은 생각을 탄생시키면서 어떤 거두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제게 있어서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어떤 구름은 어떤 나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저는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감정을 이입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는 어떤 그런 예술입니다.
97년도에 개인전을 광주에서 하셨는데 20년 만에 다시 또 여셨잖아요.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글쎄, 난 97년도에 그 신세계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를 하면서 점검하고 중앙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신세계에서 개인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 광주에서 개인전을 하면서 애국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교두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두면서 참 어떻게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기, 뭐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을 이 갤러리에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되게 강하고 또 작업실을 이렇게 그 개인전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간 이렇게 작품 명제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이 시기에 이런 매체를 썼고 이런 생각을 했고 참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선 마지막 그 터치 디 에어라는 작품이 나오기까지 참 다양한 어떤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또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이란 영화가 작가님을 모티브로 한 영화잖아요. 네. 주인공이 프랑스로 이제 또 떠나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도 프랑스로 또 가셨어요.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프랑스 좀 저런 뭐 여러 번 갈 기회는 있었는데 이런저런 가정사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이번이 처음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딱 가니까 첫 번째 느낌이 아, 사람은 없는데 명화들이 나를 반겨주더라고요. 아, 이런 곳이,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랑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비엔날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픈을 하셨잖아요, 작업실을. 이게 첫 행사였는데 어떠셨나요? 네. 문화부 기자며 또 그 비엔날레 대표이사하고 재단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되게 그 지역 작가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들이 눈에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예술 담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편안하게 작가와 작품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되게 그 편안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광주 지역 작가들이 좀 이렇게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또 비엔날레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작업들을 피드백하고 또 이런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동안 그 오지 않았던 뭐 꼭 작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기획자라든지 평론가라든지 네. 일반 콜렉터 같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는데 작가 작업실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다음 그 오픈 스튜디오를 기약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 작가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흔치 않지만은 또 이런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보이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작업을 이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그 광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 작업의 어떤 그 뭐 창작의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내는 거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자기를 한번 그 보여보는 자신감 있게 보여보는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오픈시키면서 점검하는 기회로 한번 도전해보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광주 비엔날레가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배로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 미술이 어떤 그 뭐 보편적인 것보다는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지역적이면서 개인적인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특별한 이슈를 뭐 띌 때 문화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비엔날레 대표이사께서도 김선정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되게 강조임 기술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경험이 좀 없는 이런 어떤 작가나 기획자들에게 좋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길라잡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저 또한 어떤 강조임 기술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면서 또 아시아에서 강주 비엔날의 위상이 있고 세계 속에서 강주 비엔날의 위상이 있는데 아시아의 어떤 신화를 새로이 탄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전시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시 계획은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당분간 이렇게 제가 50대거든요. 네. 50대에 꼭 필요한 작업들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어떤 지금까지 사물과 대상과의 어떤 관계의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린단 자체에 되게 그 마음을 두면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장 지금 마지막에 여기 무리를 걷다라는 작품처럼 네. 그 사물을 떠나서 어떤 명상적인 추상회화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과 빛의 아름다움을 담은 강훈 작가의 작품은 자신의 인생과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구름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수정의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